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몰라? 몰라서 물었잖아. 누가 그래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누가? 사람들이. 어디서? 어? 처음 들어봐? 응. 가을은 남자 계절이라 그래? 아, 그런가? 그래서 처음 가을 들어봐? 남자? 추남?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있는 건가?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응. 가을은 그냥 우와. 살찌는 계절 아니에요? 이거 부러워하는 건지 진짜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로? 가을 남자 계절이라 그랬나? 가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 그래요? 여자의 계절은 언제예요? 봄이라고 하고. 그래요? 봄처녀. 봄처녀, 가을 남자, 춘녀, 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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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과 남자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나온 말이겠죠?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왜? 찾아보죠. 왜겠어? 왜일까요? 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할까? 좀 쓸쓸해지기 때문에? 남자가 유독 잘 쓸쓸해지나? 여자보다? 그게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을 인생으로 따졌을 때 약간 이제 후년이잖아요. 후년이 되었을 때 남자들이 좀 쓸쓸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여자들은 괜찮나? 여자들이 남자보다 좀더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가족을 케어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남자들은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옛날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보면은 그 뭔가 인생의 그런 어떤 작년 내리막이 아 남자가 좀작더그 세게 오기 쓸쓸 어 때문에 그래서 가을이 어 현타 따고 뭐 내리막의 그 그렇지 현타와 그 쓸쓸한 그게 겨울 조금 막어어좀 있으면 그 겨울이다 아 이제 아 이제 인생 끝나가는구나 이런 느낌. 그게 남자한테 세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아, 좀 쓸쓸한 계절이지 그렇군요. 않을까. 그 옛날에 그런 어떤 성 역할의 담론에 비춰보자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하네요. 그냥 방금은 그냥 출연이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솔직히 봐요. 얘기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망해가는 거야, 다. 망해가는 계절이고, 그 망해가는 게 남자한테 잘 어울리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을이 남자의 계절인 거는 유독 쓸쓸할 일이 많아서다. 뭐 이렇게. 아, 그렇게 결론 짓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왜냐면 뭐 다른 뭐 연관성, 남자와 가을의 연관성을 딱히 못 찾겠어요. 원래 못 찾았죠. 원래도 찾을 생각이 없어. 자, 오늘 이렇게 가을과 남자의 연관성을 찾는데 실패한 말도 안 되는 인트로를 마치고 저희는 오늘 다른 연관성을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후루크와 스톤브리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엉망이네, 오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톤브리지라는 혹시 브랜드를 알고 계시나요? 스톤브리지 이거 처음에 이제 그이 내용을 제보한 게 명음 씨가 이거를 제보해 주셨는데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자기는 스톤브리지라는 그 브랜드를 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후루크였더라. 이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거 들은 거예요. 그 프로코 관계자한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스톤브릿지 기타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로고가 그냥 후루크더라고요. 프로코예요. 맞아요. 이게 캐나다와 그 북미 지역의 디스트리뷰터예요. 북미 지역의 배급사인데 그 처음에는 진짜로 그냥 배급사로만 시작을 했다가 그게 뭔가 약간 브랜드화 같은 느낌이 돼서 그쪽에서는 이 후루크 기타를 후루크라는 이그 발음 자체가 그쪽에서 이제 펄치라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시작이 약간 약간 이 느낌이 욕같죠? 뭔가 약간 그런 놈 있지. 그러니까 야, 그런 놈이래. 벌써부터. 벌써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약간 브랜드 이름이 뭐 수발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감상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 후루크 봤을 때 우리나라 말로 후루꾸가 뭐야? 후루크가 후루꾸가 막 뭐야? 이렇게 했잖아. 이랬었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거지. 것처럼. 그래서 막 이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좀 줄이고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안된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수입이 됐는데 그 이름을 이름을 바꿨거나 발음하는 방법을 바꾼다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저 뭐냐 호주에서 버거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호주에서도 그 버거킹이 아니라 그 헝그리 잭스로 등록이 돼 있어요. 헝그리젝스. 그 네네네. 나라에 원래 이제 버거킹이라는 상표 상표가 등록이 있어서 있어서 못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영국이랑 뭐 관련이 있어서 킹이라는 말을 못 쓴다 뭐 이런 약간 뭐뜬 소문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그냥 등록된 브랜드가 있어서 못 맞아요. 써. 그냥 그런 거야. 그 나라에 뭔가 맞게 조금 현지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톤브릿지 돌다리죠, 돌다리. 돌다리 스톤브리지. 기타. 돌다리 기타. 이게 예전에 이제 2004년도 한 이때쯤에 이제 후루크 기타를
북미로 이제 가져가기 위한 배급사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그냥 브랜드처럼 아예 굳어버린 기타가 됐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핑거스타일 초창기 했었던 기타리스트들이 다 스톤브릿지를 네, 썼었는데 안토니 그게 듀퐁 옛날 14년 전그 영상도 어서 보면 보면은 후르크 로고가 네, 여기에 후르크가 어렴풋이 S처럼 생겼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영상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 기타를 찾고 싶었는데 저는 못 찾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에 지금 엔도서가 되어가지고 그 맞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는 거,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맞습니다. 기타를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래서 스톤 브릿지와 후르크는 같은 기타다, 그냥 네. 북미의 디스트리뷰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후르크 기타를 할 건데 요거는 빈티지 1입니다. 저희가 안 했던 모델이에요. 이게 예전에 32SM이라는 모델을 계승한 거고, 이제 빈티지 2가 34를 계승했다고 하고 빈티지 3가 35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35를 계승한 빈티지 3 OMC SR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빈티지 1 OMC SR을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네, 그전에는 빈티지 2를 했었었죠. 네, 빈티지 2는 했었어요. LRBX 앤썸 픽업을 장착한 모델이고요. 빈티지 그 2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2 OMC SR. 명호 씨는 두꺼운 안경 속 아름다운 그녀, 저는 볼빨간 사춘기. 이렇게, 아, 이미지가 약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겠네요. 네, 되게 이게 뭔가 약간 샤이하면서도. 네. 아기자기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네. 9.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요 32SM은 또 거기에 이어서, 아니 오늘 아니 32SM이고, 자, 오늘 하는 빈티지 1은 또 어떤 이미지를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실 뭐 빈티지형 공법으로 만들어서 빈티지 1인 거고, 뭐 피니쉬 자체도 빈티지 핸드브러쉬 피니쉬고, 이래서 이제 빈티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9만 5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230만원이네요. 메이드 인 체코입니다. 전장 101cm, 무게는 2.12kg로 전장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두께는 96mm, 구프레디 뚜레는 78mm입니다. 쉐입은 OMC 쉐입이에요. OM 바디에 컷어웨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시티가스 플러스 AA 그레이드 상판 올라가 있고요. 인디안 로즈우드 역시 AA 그레이드, 굉장히 무늬가 진하게 나 있는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풀퍼 빈티지 핸드브러시드 피니쉬. 요게 이제 빈티지의 스펙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풀퍼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 4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후르크 소프트 V넥이고요. 크롬 머신 헤드 기업이 18대1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에는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4.45mm로 핑거스타일에 적합한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열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4.5mm입니다. 이게 25.5인치가 아니고 25와 16분의 9인치 막 이래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보던, 보통 648mm 나오잖아, 그렇죠. 25.5가. 근데 요거는 644.525mm 이렇게 되게 나옵니다. 특이하다. 되게 못 보던 거. 네. LRBX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핀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인딩은 아티피셜 아이보리고요. 로젯은 더블링 블랙 화이트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요 헤드머신은 여기 이렇게 툭 찍어서, 빈티지는 이렇게 도끼질한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틴이 생각이 나죠. 네, 그렇죠.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나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화려한 거, 네. 좀더좀 빠른 거. 네. 아 근데 로즈우드 치고 좀덜 화려하긴 해요. 차분한 에사운드가. 빈티지 2도 그랬었거든요. 델리케이트하다는 그죠? 얘기 많이 네네네. 했었었어요. 볼빨간 사춘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운드가 차분해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수줍음도 있고.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쳐서 그런가? 또딴거 쳐볼까요? 네. 뭐 쳐보지? 대바라졌어. 봐봐. 그럼 대바라졌네. 근데
이거 진짜 그렇다니까. 어, 그냥 그런 거 찾아 그런 게 그런 아니고. 사운드가 있어요. 네. 네. 이게 딱 보면은 그 감성이 뭐랄까 뭐 대학생 뭐 싱그러운 대학생의 청춘 이런 느낌보다 오히려 약간 그거보다 더 조금 나이대가 낮은 뭔가 약간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청춘 만화 그 아다치 미츠루 H2라는 그 일본 만화가 그 야구라는 맞아요. 소재를 그냥 빌미로 한 완전 청춘 연애예요. 연애물이죠. 어, 그 그런 감성. 약간 어. 고등학생의 그런 풋풋한 어떤 청춘의 그런 어. 느낌. 그 레인지가 조금 좁아요. 그죠? 우리 그 옛날에 했던 뭐 레드라던가 다른 뭐 그 옐로우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볼륨이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느낌. 걔네들은 확실히 성인용이고 성인용 성인 어. 이상한 그치. 어쨌든 어. 좀 벌어져 어. 있고 얘는 좀 닫혀 있는 느낌이에요. 다 네. 무르익은 느낌이고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두꺼운 안경 속 맞아. 볼빨간 맞아. 사춘기 어.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게 덜 연근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싱그러움과 풋풋한 감성이 그렇죠. 매력이에요.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강제로 좀 디켄팅을 좀 해보죠. 하이를 살짝 좀 열어볼까 디켄팅 봐. 좀 해볼까? 네. 디켄팅. 강제로 나이 먹게. 오케이 오케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약간 한 요 정도 살짝 열어주니까 살짝 수능 끝난 정도. 그럼 더 확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수능하자! 더 열어. 한 그 정도 느낌. 애가 그렇게 저기 뭐야 막 열심히 막 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진 않아. 약간 어. 어, 수줍고 좀 성실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 좋네요. 살짝 열었더니 좀 느낌은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할 거 답답할 수도 있다라고 그 걱정하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봐 한번 열어봤는데 열면 또 잘 열립니다. 네, 놀 때 놀 줄 아는. 레인지가 조금 작을 뿐이지. 네, 맞아요. 네. 그럼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근데 표현력 진짜 좋다. 내가 착해서 그렇지 지 할 말은 다 해. 그죠 느낌 네, 자체가 약간 맞아요. 이렇게 어. 있어요. 뭐 저 또 딴 거 한번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사운드 정말 청춘의 그런 풋풋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걸로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요거 잘 못하시는군요. 아파요. 아직도 요거 해야 방금 이게 딱 해봤는데 살짝 아직 안 돼. 네, 아카스케로 들어봤는데 요 아카스케로가 뭔가 되게 열려있는 기타로 들으면 엄청나게 화려한 배음을 잘 하는 그런 건데 요걸로 하니까 되게 그냥 예쁜 사운드. 맞아요. 네, 청아하고 예쁜 사운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카스케로 잘 들어봤고요. 빈티지 1 OMC SR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습니다. 빈티지 2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비슷한 그런 뭐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공유하는 감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사운드 큰 거 좀 확 펼쳐져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피지컬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애초에 용도 자체가 엄청 막 크게 사운드를 퍼트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느낌이 되게 이 기타와 뭔가 이렇게 잘 소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더 아 맞아요. 편하지 소통, 소통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네요. 네. 기타랑 뭔가 잘 통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자체의 어떤 볼륨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연금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싶냐면 그 표현력. 표현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잘하는 19살 남자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틴 드라마. 하이틴 드라마. 네, 이렇게 드라마. 뭔가 딱 진짜 그 하이틴 느낌. 싱그러운. 네, 몇 대 몇? 8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좀 더 나이 먹은 게 대화가 편해서 어른들이랑 이제 말이 잘 안 통해. 뭐라는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얘네랑 소통할 자신이 없어. 이 싱그러운 청춘들과 이 수능이 다 끝난 친구들과 대화를 잘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감성의 갭 차이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드렸는데 20대 분들이라면 대학교 뭐 다니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사운드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소 연령대가 좀 젊었던 빈티지 1 모델 같이 보셨고요. 진짜 웃기지. 이게 악기 이름은 빈티지인데 감성은 되게 어려워. 희한한 빈티지.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빈티지 1 OMC SR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빈티지 3 갑니다. 빈티지 3 OMC SR. 요거는 이제 가격이 기존에 좀 뛰지 않나요? 네, 가격은 320만 원으로 지금보다 약 9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예, 올라갔고요. 빈티지 2랑 갭이 한 이렇게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32SM 말고 35SM을 계승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 확 올려가지고 조금 더 성장한 네, 빈티지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